우리나라 최고 클래식 공연장 중에 하나인 예술의 전당은 기획 공연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의 무대 경험과 또 우리 가곡의 부흥을 위해 가곡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축제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수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성악과 대학생들이 본격적인 가곡 살리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대학 가곡 축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술의 전당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가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번 대학 가곡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유인택 예술의 전당 사장은 요즘 트로트나 대중가요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치우쳐 있는데 이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 가곡으로만 이루어진 뮤지컬, 오페라가 생긴다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성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모가 가능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27팀, 총 73명이 무대에 올랐는데 이 중에는 음악대학 내 가곡 동아리 학생들, 연기를 전공하다 성악과로 전과한 늦가기 학생, 76살의 최고령자도 있었죠. 콩쿨처럼 경쟁이나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았던 이번 공연의 실황은 네이버 TV로 중계되었고요. 우수팀들로 이루어진 앙코르 공연이 오는 9월 16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상연될 예정입니다. 네,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합의 장이 열렸던 것 같은데요. 참가자들에겐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선곡을 하고 음악극을 짰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참가 학생들은 예술의 전당이 제공한 150여 곡의 예술가곡 리스트에서 3-4곡을 골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이름을 남긴 위인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사랑과 이별에 관한 자전적 경험을 15분짜리 극 속에 녹여내었죠. 여기서 예술 가곡이란 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에 멜로디를 붙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예술 가곡의 역사는 100여 년으로 1920년대 대한제국 시절에 유입된 서양식 가곡, 기독교의 찬송가가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장르로 발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술의 전당이 선별한 아티스트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며 기획과 연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고요. 공연장을 찾아온 중장년층 관객들은 어릴 때 즐겨 들었던 예술 가곡을 다시 들으며 향수를 달랬습니다. 네, 가곡을 활용한 음악극이라 어떤 또 현장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인상 깊었던 곡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가천대 성악과 학생들의 무대입니다. 매년 가곡 발표회와 정기 연주회에 꾸준히 서고 있는 이들은 프로 음악가의 마음가짐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가곡 동아리라는 단어 대신에 가곡 연구회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팀은 독립시인 윤동주가 쓴 시에 작곡가 김주원이 곡을 붙인 무서운 시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김주원은 매달 한 곡씩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로 그의 많은 곡들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대 성악과 학생들의 무대입니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이를 주제로 하여 한 여인의 삶을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극 중에서 부르는 노래 내 영혼 바람되어는 경영학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작곡가 김효근의 곡입니다. 그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트팝 가곡 장르의 발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세련된 멜로디, 한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네, 가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폭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